자, 그 다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연화. 자, 이번에 이제 볼 거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날씨 특성. 즉,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기서 알아둬야 할 특성이 있어요. 알아둬야 할 특성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이거야. 하나는, 자, 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압이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거. 저기압 형성되면, 저기압 형성되면 주변으로 공기가 들어와요? 불어나가요? 불어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가면 상승기류 형성이 되고, 불어들어온, 어느 방향으로 불어들어온다 그랬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반시계로 불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바로 저기압 특성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뭐냐? 우리나라는 어느 바람의 영향? 지구 대순환에서 어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죠. 편서풍 영향을 받습니다. 편서풍. 자,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름이 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날씨가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보면 이미 동쪽에 구름이 있고 서쪽에 구름이 있어. 그럼 동쪽에 있는 구름은 이미 지나간 구름이고 서쪽에 있는 구름은 곧 뭐예요? 다가올 구름이라는 거예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즉, 우리나라를 보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와? 요렇게 진행을 한다. 날씨의 변화가 요런 식으로 일어난다라는 거. 알겠죠?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온대저기압이라는 건 그런 건, 그럼 뭐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폐색전선을 얘기해요. 폐색전선. 겹쳐지는 전선을 얘기합니다. 속도가 누가 빠르다고요? 폐색전선 언제 형성된다? 앞쪽에 어떤 전선이 있고 앞에는 온난전선이 있고 뒤에 하류전선이 따라올 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한 특성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 이건 좀 잘 그려질 것 같아. 일본? 버려. 안 그리겠어요. 일본 그리지 않겠어. 그럴 때 요게 저기압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쪽에 저기압의 중심이 자리 잡았다고 합시다. 저기압의 중심이 자리 잡게 되면 저기압 중심으로 이제 바람이 불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때 형성되는 전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앞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앞쪽으로는 온난전선 형성이 돼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온난전선 형성이 돼요. 앞으로 온난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뭐가 따라가느냐, 뒤쪽으로는 이렇게 한랭전선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런 온대저기압의 형성된 모습이에요. 자, 이 온대저기압은 어디서, 온대저기압은 어디서 왔어요? 이쪽 중국 쪽에서 이렇게 날아온 거예요. 앞으로 어디로 가겠어?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세 포인트를 한번 잡을까 합니다. 우리 사는 지역, 광주, 그 다음에 여기 바다,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을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번 둬볼게요. A, B, C로 한번 둬볼게요. 됐죠? 이해하겠어요? 그거를 이제 밑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밑에 표현을 할 건데, 자, 여기가 어느 지점? A 지점. 여기가 어느 지점? B 지점. 여기가 어느 지점? C 지점이라고 할 때, 여기다가 이제 전선을 표시해 본다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는 지금 어떤 전선이 다가오고 있고, 한랭 전선이 다가오고 있고, 여기는 온난 전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한랭 전선의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그럼 이 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위에서는 이제 회색 전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위에서는 이제 회색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 알겠어요? 이미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랭이 뒤에 있었고 온난이 앞에 있었던 거야. 근데 한랭이 점점 온난을 밀고 들어오겠지. 하는 거야. 여기는 겹쳐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지금 서서히 지금 겹쳐서 가는 부분인 거죠.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자, 각각의 지역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먼저 구름부터 온난전선에서는 어떤 구름이 만들어지죠? 온난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은 어떤 구름이었어요? 온난전선 어떤 구름? 좁은 면적의 긴 구름이에요? 넓은 면적의 얇은 구름이에요? 넓은 면적의 얇은 구름. 즉,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야.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반해 A는 어때요? 두꺼운 구름이 좁은 지역에 만들어져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자, 온난전선의 앞쪽에는 어떤 기단이 있고, 차가운 기단, 따뜻한 기단. 차가운 기단이 있고, 뒤에는 뭐가 온다고 그랬어? 따뜻한 기단이 온다고 그랬죠. 그쵸? 한랭은 앞에는 뭐가 있고, 따뜻한 기단이 있고, 뒤에서는 뭐가? 차가운 기단이 있더라. 찬다, 찬. 찬다, 찬. 이렇게 된 거지. 알겠어요?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 이렇게 공기 덩어리들이 형성이 되는 거야. A, B, C의 특성. 자, 이때 우리는 하나씩 특성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먼저 볼 건 어느 지역이냐. C지역부터 볼게요. C지역. C지역의 특성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C지역은 지금 온도는 어때요? 기온은 차갑죠. 온도는 낮습니다. 날씨는 지금 어때요? 어떤 구름이 지금 껴있어? 층운형 구름이 껴있어요. 층운형 구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쵸? 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층운형 구름이다 보니까 층운형 구름이 있다는 것 같다.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C지역을 볼 때 알 수 있는 거. 여기다 추가로 하나만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뭘 넣을 거냐? 우리가 저기압에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 들어간다?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C지역은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불어 들어가느냐? 바람이 진행을 할 때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여서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요. 즉,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 들어가? 어떤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의 방향이 어디야? 여기 끊고 여기만 이렇게 볼게요. 어느 바람이 붑니까? 맞아요. 어떤 바람이 부냐면 남동풍이 불고 있어요. 남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해하겠어요? 요게 이제 C지역의 지금 현재의 특성이에요. 그럼 이걸로 끝이냐?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죠. 일기 예보라는 건 뭐예요? 예보라는 건 미리 알린다라는 거잖아. 즉, 지금 현재 걸 보고 나중을 추론을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C지역은 지금 현재는 요런 상황이야. 요 상황이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앞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 자, C 지역의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C가 차갑지만 이게 이제 지나오겠죠. 지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 C의 온도는? C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C의 온도는 올라가겠죠. 지금은 차갑지만 앞으로는 따뜻해질 거예요. 그쵸? 구름은? 없어요. 지금보다 맑은 날씨다라는 거. 그 다음은 이제 바람이야, 바람. 지금 현재는 남동풍이 불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쪽도 이제 시계, 반시계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남서라는 거지. 남서. 알겠어요? 남서풍이 불니다. 남서풍이 불대요. 저기가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어요? 남동에서 남서로. C 지역은 이렇게 변화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게 뭐라고? 온대 저기압인데, 각 지점의 특성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해하겠죠? 다음은 B 지역입니다. B 지역. 자, B 지역을 가서 보도록 하겠는데, 자, B 지역은 이제 또 특성을 한번 봅시다. B 지역은 지금 현재 어때요? 온도가 따뜻하죠? 온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은 있어, 없어? 구름은 없어요. 맑은 날씨입니다. 구름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맑은 날씨. 그 다음에 바람은 지금 어떤 바람을 불고 있어요? 비죠. 그렇죠. 남서풍이 불 거예요. 봤더니 뭐랑 비슷해요? 시 지역의 앞으로 미래의 날씨와 비슷하죠. 현재 날씨가 아니라 앞으로의 날씨. 앞으로의 날씨와 비슷한 거. 즉, 그럼 무슨 얘기냐? B에서 지금 겪는 게 나중에 어디로 간다? C로 가더라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봐봐. A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나갔지. 그럼 A의 과거 날씨는 뭐랑 비슷했다? B랑 비슷했다. 그보다 더 과거에 C와 또 비슷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압의 중심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그때는 어때? 여기가 뭐가 돼요? B와 날씨가 같아지는 거고. 얘가 이동을 하게 되면 B는 이제 뭐가 같아져? 지금 현재 A와 또 같아지는 거죠. 중심이 여기 있었을 때는 A는 B와 같았고, B와 같았고, 그 다음에 B는 뭐가 같았어? C와 같았더라라는 거죠. 그보다 더 앞이었다. A는 C와 처음에 같았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효민이 알겠어요? 윤서 이해하겠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B 지역은 어떻게 될 거냐 보려면 뭐 보면 돼? A의 지금 현재 보면 되지. 자, 그러면 A는 지금 현재 온도가 어때요? 온도 낮습니다. 구름은? 그렇지, 저분양 구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좁은 지역에 뭐가 내리고 있어?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 바람은? 어떤 바람을 불고 있나요? 이번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여기 있었겠지.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어떤 바람? 이때는 북서풍입니다. 북서풍이 불어요.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가기 때문에 그냥 꺾여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 이쪽 부분에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갔겠죠? 이렇게 바람이 흘러가요. 북서풍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A 지역. A 지역의 지금 현재를 한번 살펴봅시다. 온도는 어때요? 온도는 낮습니다. 구름은? 저분양 구름이 끼어있죠. 그리고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네요. 바람은 어떤 바람? 그대로 계속 북서풍이 불게 됩니다. 북서풍이 불게 돼요. 그럼 앞으로 A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앞으로 A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 그럼 이 저기압의 중심이 여기까지 지나갔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뭐의 영향이 사라져? 구름의 영향이 사라지죠. 그럼 날씨는 어떻게 될까? 맑은 날씨가 될 거야. 하지만 찬 공기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찬 공기의 덩어리죠. 그럼 따뜻한 공기가 오기 전까지는 기온은 어떠겠어? 오늘 계속 어떤 상태? 낮은 상태일 거고. 대신 구름은 있어 없어? 구름은 없습니다. 구름은 없이 맑은 날씨가 지속이 되는 거죠. 맑은 날씨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바람은 계속 어떤 바람? 북서풍이 계속 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냐,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냐, C의 지금 요 날씨는, C의 지금 요 날씨는 B의 과거와 똑같죠. B의 과거가 이렇게 C로 올라온 거고, B의 지금 현재는 C의 미래가 되는 거고, A 현재는 B의 미래가 되는 거고, A 과거는 B의 과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오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이러한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뭘 하는 원리? 일기예보를 작성하는 원리가 돼요. 그러니까 뭘 보는 거냐? 기압골을 봅니다. 기압골. 기압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골이 뭐야? 골. 이렇게 파여있는 부분이 골이잖아요. 그럼 기압골이 있으면 다른 건 뭐가 있겠어? 기압마루도 있겠지. 높은 지역, 낮은 지역이 있는 거야. 기압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파여있는 부분이에요. 이 파여있는 부분에서는 뭐가 일어나느냐? 바람이 굉장히 잘 불어요. 이런 현상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기압의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서 날씨가 지금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 온대저기압에 의한 기상현상들을 지금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기상현상을 읽어나가야 되는지? 어렵지 않죠? 이 부분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지구과학 1 들어가게 되면 오늘도 좀 더 자세히 배워요. 더 차근차근 배우게 될 거고, 이제 키 큰 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 남동 무역풍이 불 때와 그 다음에 북서계선 불 때, 이제 기압골의 영향 이런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런 걸 배우기 전에 중학교 때는 이런 과정 간단히 살펴볼 수 있도록만 정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다.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볼 건 뭐냐면, 하나 볼 건가요? 자, 이제 C 지역, B 지역, A 지역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힘들잖아. 일일이 다 그리고 설명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기호를 이용해서, 기호를 이용해서 이걸 좀 간단히 표현을 하게 됩니다. 기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기상을 표현을 할 때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 기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해요. 기호를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TV 같은 데 보다 보면 이런 기호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 많이 안 그려놓긴 하는데, 요즘에 많이 안 그리긴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각각 의미한 게 뭐냐? 먼저 이 꼬리. 이 꼬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풍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풍향. 형님, 풍향이 뭐야? 풍향? 바람의 방향이죠. 그럼 지금 얘는 어느 방향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어느 방향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응? 어느 방향이에요? 요렇게 본다면 지금 이건 무슨 바람?
북, 동, 풍이겠지. 얘가 동쪽이잖아요. 북쪽, 동쪽이니까 북동풍이겠죠? 그래서 알겠어요? 만약에 얘가 꼬랑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그럼 무슨 바람이야? 그렇죠. 남서풍이 되는 거죠. 남서풍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저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꼬랑지 있죠? 꼬랑지. 이 꼬랑지는 뭘 의미하는 거냐? 풍속을 의미합니다. 풍속. 풍속을 의미하는데, 의미를 설명하자면 짧은 꼬리 있지. 꼬리 짧은 건 이건 2m/s. 긴 건 5m/s. 그리고 이 꼬랑지가 이렇게 깃발 모양 생긴 게 있어요. 이거는 25m/s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요. 알겠죠? 그럼 지금 얘 풍속은 얼마야? 북동풍이고, 풍속은 지금 얼마야? 7m/s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여기 요 동그라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는 구름의 양을 의미해요. 구름의 양. 구름의 양.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투명한 건 맑음. 여기는 구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채워져 있으면 이건 굉장히 흐린 날씨를 얘기한 겁니다. 구름의 양을 나타내요. 알겠죠? 맑음부터 흐림까지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은 일기기호들이 이제 몇 개가 들어가. 일기기호들이 몇 개가 들어가. 그래서 어떠한 기호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그린다 라고 하면 이거는 눈을 얘기해. 눈을 얘기해요. 눈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건 소나기입니다. 소나기. 그 다음에 이런 기호가 있다. 이건 뇌우. 천둥번 계시는 거. 그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줄이 쳐져 있다. 이거는 안개. 뭐 이러한 것들로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기 기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문제. 그럼 문제입니다, 문제. 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설명해봐요. 풍향, 풍속, 날, 구름의 양, 날씨를 이용해서 표현해보세요.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풍향은 어디예요? 동풍이고. 풍속은 얼마야? 그렇지. 30m/s입니다. 구름의 양은? 엄청 많아요. 흐림이고. 그 다음에 날씨는 뇌우.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지. 보통 언제? 태풍이 불 때 이렇게 나타나요. 태풍이 불 때. 근데 보통 이제 동풍이 잘 불진 않아요. 동풍이 불기는 쉽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책에서도 보면 이제 뭐 있어? 일기예보. 그 일기도 상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러한 기호들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네,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 응. 윤선이 다시 풀려가기 시작했어. 어쩜 좋지? 자,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아, 그래서 이 일기예보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기예보는 어떻게 해? 일기예보. 우리가 일기예보는 방법. 일기예보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관측. 관측? 제일 먼저 할 건 관측이야. 일기예보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기예보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먼저 뭐 하고? 먼저 관측을 실시하죠. 그래서 뭐 해?
자료수식을 해요? 비타원. 어? 자료수지? 응? 자료수식 돼? 질문할 게 뭐야? 자료를 수집하죠. 자료 수집해요. 그래, 관측하고 그 다음에 뭐해? 아, 나와있어? 자료 수집을 하는데 뭘 작성을 하는 거냐? 뭘 작성해? 그 일기도를 작성해. 어떤 일기도? 현재 일기도를 작성하는 거예요? 예상 일기도를 작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현재 일기도를 작성해. 현재 일기도를 작성해. 왜 그럴까? 왜 현재 일기를 작성하는 거야? 일기 예보라는 건 뭐야? 예측하는 거지. 그럼 지금 일어난 일이야? 일어날 일이야? 일어날 일이지. 따라서 현재 일기도를 먼저 작성을 해야 돼. 그래야 현재 일기도가 이렇게 있어야 B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상 일기도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뭐부터 해? 현재 일기도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일기도 작성이 끝나면 그 다음 할 일은 뭐야? 그렇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측 및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해? 그 다음 할 일은 뭐야? 분석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상 일기도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할 일은 뭐야? 예상일기도 작성했어. 땡? 뭐 해야 돼? 그렇지. 이제 일기 예보 해야지. 나만 알고 있으면 뭐 해? 근데, 기상청이 되게 욕을 많이 먹어요. 기상청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뭐야? 틀렸어. 왜 틀릴까? 왜 틀릴까요? 다 맞으면 천재지, 그거. 예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100% 맞기 쉽지 않아요. 게다가 요즘 이상기도 많아. 그런 것도 있고. 전설의 사건 중에 그게 있죠. 기상청 야외 옛날 비가 내리더라 라고 하는 전설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상청은 일기예보를 잘 하니까 맑은 날 야외 날을 잡았겠지. 근데 그날 비가 쏟아졌어. 그것만큼 바보 같은 게 없는 거 아니야? 기상청인데 날씨 예상하는 기상청인데 그날 비가 왔어. 야유회하는 날 얼마나 쪽팔린 일이겠어요? 안 그래? 이해를 못했어? 기상청 야유회하려면 야유회는 뭐야? 밖에 나가서 하는 거잖아. 맑은 날 해야지. 쉬운 예시로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해. 쨍쨍 햇볕이 쨍쨍 맑은 날 하는 게 체육대회가 좋아요? 아니면 폭우가 쏟아질 때 체육대회 하는 게 좋아? 맑은 날 해야 되지. 근데 기상청 야외 날 폭우가 쏟아졌다. 비가만 내렸다고. 아, 이해가 안 돼? 이해됐어? 아, 야외를 하려면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맑은 날을 잡았겠지. 근데 비가 내렸다고 그날. 하나 틀릴 순 없어. 맞을 순 없어요. 게다가 또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내가 오늘부터 오늘 날씨가 맑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맨날 얘기를 해. 매일매일 똑같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오늘 날씨 맑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측도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아? 반반? 반반? 7, 80까지인가? 예측 70, 80. 내가 맨날 맑다고만 얘기를 해. 그래서 좀 흐려보이면 오늘 비 올 것 같은데 몇 마디 해주면 거의 80까지 찍는 거야. 일기예보 필요해요? 굳이 필요 없어. 이 일기예보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합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해요. 그냥 저기 서쪽 하늘 보고 나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는데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 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측도도 많이 올려놔. 우리가 쓰는 백엽상이라는 거 이런 것도 그 다음에 풍향계, 풍속계 이런 것도 돌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안 맞는 건 100% 맞긴 좀 쉬운 건 아니지. 그 다음에 뭔가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순간 까먹었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어? 뭐야? 일기예보. 일기예보. 크게 얘기해 줄래? 안 들려. 일기예보.
아, 일개구 이용? 아, 그래. 아, 일개구 그래. 어디 이용하겠어? 농사할 때 이용하고, 빨래 갈 때 이용하고, 그 다음 뭐 야외에 갈 때 이용하고 하겠죠. 여러분 체육대회 잡아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체육대회를 잡잖아, 기간을. 뭐 어떻게 잡아요? 오늘 딱 틀었는데, 다음 주부터 장마래. 다음 주 장마래. 비가 많이 온대요. 교수 선생님 옳다 끊은 거죠. 오케이, 적어요. 우리 체육대회 다음 주에 합시다. 누가 고생해요? 여러분만 고생해요. 어차피 선생님들은 어디 있어? 햇빛이 그늘져 있는, 지붕 있는 거기 앉아있단 말이야. 선생님들 밖에 나서 앉아있는 본 적 있어요? 없어. 어? 응? 여러분만 죽어가는 거야. 뛰는 건 누구야? 여러분이 선생님들 아니야. 그래서 아, 학생들이 날씨가 따뜻하면 햇빛 언쨍쯤 내리쬐면 힘드니까 우리가 촉촉하게 비가 오는 날 합시다 라고 하면 욕 뒤지게 먹어요. 그럼 그러니까 일기예보는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하게 이용을 합니다. 오늘 세차를 했어. 내가 세차를 했단 말이야. 근데 다음날 비가 폭우가 막 쏟아져. 그럼 세차가 뭔 필요해? 세차는 왜 하는 거예요? 차 깨끗하게 하려고. 외부 세차를 하잖아. 비 오면 말짱 도루묵이지. 그냥 냅둬도 되는데 오히려 세차해놓고 비 내리면 더 더러워져요. 차라리 더러운 상태에서 비가 오면 깨끗하게 차 깨끗해지는데 그 반대 경우도 그렇지 않죠. 이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파트를 배우고 나면 좋은 게 하나가 있어. 여러분이 앞으로 기상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대충 온대서 기압이 많아요. 그러니까 온난화를 지나간 다음에 하늘에서 반드시 온단 말이야. 그럼 대체로 날씨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 약간 날씨가 쌀쌀하면서 이슬비가 나는 매력. 보슬보슬 비가 내린다. 이게 한 2, 3일 정도 내려요. 그러고 나면 2, 3일 정도 내린 이후에 날씨가 어때? 따뜻하면서 맑아. 근데 이게 젊고 방송할 수가 없지. 왜? 맑은 날씨 이후에는 뭐가 오니까? 한랭전선이 오니까. 그럼 2, 3일 정도 맑다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폭우가 막 쏟아집니다. 보통 학교에서 그래요. 비가 오다가 맑아졌어.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해? 맑았으니까 우산을 놓고 가죠. 우산은 2, 3일 놔둡니다. 햇볕 쬐는 4시간 설마 비가 오겠어 하는데 갑자기 어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 그때 내가 용감하게 우산을 딱 들고 딱 나서면 난 영웅이 되는 거지. 좋은 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비가 오잖아? 편의점에서 뭘 꺼내나? 우산을 갑자기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비닐우산 그렇게 잘 팔릴 수가 없어요. 타이소! 옆에 타이소 있잖아요. 타이소 가면 어때? 앞쪽에 거기서 우산 있죠? 우산 진열되죠. 분명 아침까지 날씨가 맑아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그럼 어때? 우산 펴야지.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우산 장사 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날씨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날씨는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 이 단어를 배우고 나서 오늘 날씨가 되게 맑잖아요. 며칠 지나면 이제 아직 장마 올라가 멀었어요. 장마 그럼 7월까지 가야 와요. 요즘에 좀 빨라지긴 했는데 장마 끝나면 이제 뭐 와? 북태평양이 올라오잖아. 항상 무더위가 오는 거지. 열대가 막 오고 폭염이 막 쏟아지는 이렇게 되는 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알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일기예보 작성이고요. 자 이제 온대저기압 했으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뭐 볼 거냐면 열대저기압. 즉 아까 우리가 봤던 적도기단이죠. 적도기단 그건 잠깐 볼까 합니다. 책에 안 나와있는데 태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까 해요. 태풍이 어디 나왔어? 이거? 사진 하나? 꼴랑 박혀있는 거? 에이 이건 설명이 아니지. 자, 태풍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열대저기압을 그래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그런 저기압 형성이 되느냐? 저기압이라면 상승기류죠.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서로 성질이 다른 기단이 부딪히면서 생성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보통 생성되는 온대저기압이에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거나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형성되는 거죠. 근데 태풍은 좀 달라. 얘는 보통 어디에 형성되느냐? 바다에 형성됩니다. 바다.
보통 바다에 형성이 돼요. 자, 열대 같은 경우는 태양빛이 많이 와요, 조금 와요? 많이 오죠. 태양빛이 많이 옵니다. 태양광이 많이 받기 때문에 바다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겠어? 수증기의 증발이 일어나겠죠? 수증기의 증발이 일어나.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이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 수증기가 상승하다 보면 뭐가 되겠어? 기체에서 다시 액체가 되겠죠? 수증기가 응결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근데 응결이 되고 나서도 에너지가 너무 커. 또 올라가.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럼 이때 이 공기의 상승의 에너지의 근원은 뭐냐면 수증기의 잠열이라는 거야. 속에 숨어있는 열. 그러니까 열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불어 들어오는 바람의 세기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초속 17m/s 이상의 풍속을 가진 이런 바람을 우리가 태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커다란 바람이죠. 커다란 바람입니다. 그 근원은 뭐다? 수증기의 잠열에 의해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다 부르는 명칭들이 달라요. 뭐 허리케인, 윌리 윌리, 아니면 사이클론 등등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이쪽 아시아 계통에서는 우리가 보통 태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이쪽 계통,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계통에서는 다 우리가 뭐해? 제일 붙게 하잖아. 태풍 이름 붙이죠. 왜 그러면 여기서는 따로 이렇게 보느냐? 여기 적도, 상도, 육도, 북도예요. 태풍 어디서 발생해? 보통 여기서 발생해. 북태평양에서 보통 발생을 합니다. 적도 쪽에서 발생을 해서 어떻게 오느냐? 근데 여기서 무슨 바람 불죠? 여기 북동무역풍 불잖아. 북동무역풍이 불죠. 그러면 태풍이 어디로 가? 이동 방향이. 이 바람에 의해서 약간 이리로 꺾여. 이쪽으로 가, 이쪽. 이쪽으로 가고. 근데 여기서 무슨 바람 불어? 편서풍 불잖아. 편서풍 불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태풍의 이동 경로가 항상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우리나라쯤 와서 어떻게 돼? 꺾어서 중국 쪽으로 가거나 일본으로 가거나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태풍의 요 바람을 보자면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야 되잖아.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태풍의 가운데는 뭐다? 날씨가 맑다라고 하잖아. 왜냐면 정 중앙에는 이게 공기 대류현상에서 여기 밑에는 저기압이 또 일부 형, 아니 고기압 형태가 있는, 그래서 거기 날씨가 더 맑아요. 그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바람 불면, 자, 우리나라 지역이랑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어떤 바람? 편서풍이 분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불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태풍을 딱 쪼갰을 때 이쪽은 반시계로 이렇게 부니까 여기랑 여기랑 바람 충돌이 일어나지. 그럼 여기는 바람이 세겠어, 약하겠어? 여기 세겠어, 약하겠어? 바람이 약해지죠. 서로 충돌하니까 바람이. 여기는 어때? 요 방에 요 방에 같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바람이 세, 약해. 바람이 세죠. 보통 태풍 불면 일본이 피해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피해가 많아요. 일본이 피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기를 뭐라 하면 안전방언이라고 해요. 안전방언. 그나마 피해가 덜한 거죠. 여기는 위험방언이라고 해요. 일본이 항상 이쪽에 가요. 참 고마운 나라예요. 일본 참 고마운 나라죠. 웬만한 피해는 다 받아주고 있으니까. 중국이 못된 놈들이라고 그러지. 그놈의 미세먼지. 얘네는 황사병이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나라로 이렇게 태풍이 상륙을 했다. 태풍이 상륙을 했다. 라고 하면 또 뭐가 있냐면, 이걸 절반 쪼개요. 여기 어디야? 전라도야. 여기 어디야? 경상도야. 어디가 더 피해가 커요? 경상도가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보통 태풍 같은 게 일어나면, 옛날에 수재민도끼 성급 이런 거 항상 냈어요. 항상 물 넘치거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MB 아저씨께서 이 메가바이트 아저씨께서 뭐 하셨어? 4대강 하셨잖아. 거하게 말아드셨지. 대형 녹조 라떼 만드셨잖아.
과연 범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에휴, 그 뒤로는 수제민호기 성금 이런 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미 거의 강이 난리가 났지. 영산강, 낙동강, 금강, 한강. 4대강 했잖아, 4대강. 4대강은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 몇 살? 몇 짤? 15짤. 4대강 할 때 몇 살? 여러분 초딩, 꼬꼬마 때. 그것도 1, 2, 3학년, 저학년 때 했죠. 나는 그때 고학년 했으니까 알지만. 옛날에 수제비독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태풍 이전에 걸렸거든. 근데 이 태풍의 주 에어전이 뭐라고 해서 수증기의 잠열이죠. 그치? 그럼 태풍이 세력을 형성하려면 얘가 항상 뭘 공급받아요? 수증기를 공급받았잖아. 근데 얘가 어디로 올라오냐? 육지로 올라오냐? 수증기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소멸이 돼버리는 거. 그래서 중국 쪽으로 오거나 우리나라 상륙하거나 일본으로 올라오게 되면 태풍이 급격히 힘을 잃고 소멸이 되어버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올라가면 이제 태양에서 적게 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보통 태풍이라고 하는 건 다 어디서?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이런 건 다 어디서 건데 적도 지역에 형성되면 열대 저기압이다. 저기 호주 쪽이 윌리윌리였나? 그리고 또 여기 쪽 그 중동 지역이 뭐 사이클론이었나? 그래 불렀던 것 같아요. 나의 기억에는 그러합니다. 뭐 굳이 놈의 나라에서 부른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태풍이란 이런 거다. 17m per sec 이상. 초속 17m면 어느 정도 바람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있어? 비가 오는데 우산을 펴면 바람 때문에 내가 끌려간다 이렇게. 비가 폭풍과 몰아치는데 우산을 펼 수 없는 상황 겪어본 적 있어요? 우산 펴는 순간 그냥 뒤집어져. 그 내가 끌려가야 이렇게 할 수 있는 평균 달려야 돼. 내 몸이 젖든 물든. 초등학교 때 한번 그런 적 있었어. 초딩 때. 네, 그때 내가 몸이 되게 작았어요. 형이 지금 키 몇이야? 지금 중2죠. 당신 중2죠. 내가 중1 때, 중학교 때, 중1 때까지 키가 130, 140 막 이랬단 말이야. 되게 작았어. 아, 꼬꼬마잖아. 아니, 요만했어. 이 꼬꼬마가. 내가 그때 우산 되게 큰 거 다녔어. 팔아서 우산을 해가지고 내 키만 한 우산을 들고 다녔어요. 내 키만 우산.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나는 절대 애들 초딩용, 조그마한 캐릭터 그려진 이런 우산이 아니라 내 키만 우산, 검은색 우산 있었어. 내가 이걸 들리 끌고 다니고. 우산 있었어. 그걸 폈는데, 나 처음 경험. 내 몸이 뜨는 거야. 내 몸이 진짜 뜨는 걸 경험했다니까. 일시적이긴 했지만 바람이 순간 훅 불면서 내 몸이 약간 떴어. 아, 나 이러면 날아가 죽겠구나. 할 소리 접고 뛰었죠. 요즘에는 뭐 그 정도로 엄청난 태풍이 오진 않아요. 그렇게 부르죠. 한참 우리나라 많이 영향을 줬던 태풍 매미라고. 이 자식 이름은 매미인데 파괴력은 막 사막이야, 사막이고 막 다 핥히고 다녀. 장난 아니었어. 그런 것도 있고. 태풍 이름은 어떻게 붙여요? 이쪽 요 라인에 있는 국가들이 이름을 다 투표를 합니다. 여기 순서를 매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넣은 게 뭐 매미도 있었고 뭐가 있더라? 진달래? 개나리? 뭐 있었는데 무슨 꽃 이름 들어간 태풍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 들어보면 가끔씩 한글로 된 이름 나올 거예요. 올해도 아마 어김없이 태풍이 날아오겠지.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태풍의 경로가 어떻게 되고 태풍의 경로가 어떻게 되고 대체로 다 태풍 어디로 가냐면 일본 쪽으로 가도 먹겨요. 편사풍이 세서 중국으로 가면 참 좋게. 그럼 태풍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태풍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영향 뭐가 있냐면 비를 많이 내리잖아. 우리나라에 강수량을 좀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태풍이 한번 풀리면 우리 여름에 한참 뭐 심하면 적조, 녹조 이런 게 심하단 말이야. 그럴 때 한번 바닷물을 갈아 엎어주는 역할을 하죠. 적정의 목조를 제거해주고 뭐 황사도 마찬가지지.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알겠습니까? 태풍까지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옆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 집에 가서 풀어보시면
그리고 내일은 어디 할 거에 어디 할까요? 내일은 드디어 기쁘고 슬프고 행복한 4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순환, 호흡, 해석.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작용들의 기관계의 상호작용. 수고하셨습니다.